자, 오늘 남녀 선교회 출발 예배 또한 헌신 예배로 지금 드려지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관계된 어떤 말씀을 할까 하다가 우리가 한 달 전에 레위인들에 대해서 살펴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 레위인의 말씀이 또한 오늘 또 예배의 내용과 맞아서 오늘 함께 준비를 했습니다. 그 전에 우리가 레위인에 대해서 살펴본 게 시내산에서 금송아지 숭배했던 사건이 있었죠. 모세는 율법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 꼭대기에 40일 동안 올라가 있는데, 그죠? 근데 이제 밑에 산 아래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숭배했던, 그래서 그 금송아지를 다 갈아가지고 없애고, 그 다음에 이 가운데 여호와의 판에 선자는 나오라 그랬죠. 열두 지파 가운데 누가 나왔어요? 레위 지파가. 근데 레위 지파만 나오면 돼요? 아니죠. 다 나와야죠. 레위 지파만 나왔어요. 모세의 그 간절한 부름에 유일하게 응답하고 순종한 지파가 레위 지파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 장자가 뒤바뀌어 버려요. 장자가. 원래는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3장에 보면 초태생 규례라고 해가지고 이스라엘에 속한 모든 장자는 다 내 소유야. 나를 위해서 일할 사람들이야 라고 거룩히 구별을 했는데 이 출애굽기 32장 금송아지 숭배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장자 자격이 다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께 헌신하고 끝까지 하나님 사람의 선, 편에 선 레위 지파가 전부 다 장자가 지파가 돼가지고 장자예요. 그래서 레위 지파 집안에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라 할지라도 전부 하는 분이 뭐예요? 다 장자예요. 그래서 레위 지파가 장자 지파가 돼서 하나님을 섬기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늘 남녀 선교의 출발 예배이자 헌신 예배예요. 그리고 이 일꾼들 새로 뽑힌 회장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직분자들이 신령한 의미의 레위인들이에요. 하나님의 성막에서 일하는 레위인들의 사명이 무엇인지 또 그에 따른 축복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또한 그 모습이 바로 오늘의 신령한 레위인 되는 우리에게도 어떻게 적용되는지 한번 살펴보시면서 은혜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1대지로 레위 지파의 사명입니다. 할 일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두 가지예요. 성경에서는 아론의 직무, 회중의 직무라고 해가지고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어요. 자, 먼저 민수기 3장 6절과 7절 말씀 보시면은요. 레위 지파로 나와 제사장 아론 앞에 서서 그에게 시종하게 하라. 이 시종은 샤라트라고 해가지고 봉사하고 수종 들고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론을 섬겨야 돼요. 레위 지파들은. 그 다음에 그들이 회막 앞에서 아론의 직무와 온 회중의 직무를 위하여 회막에서 시무하되라는 거예요. 지금 두 가지가 나오죠. 뭐예요? 아론이 해야 될 일과 아론의 직무, 온 회중을 위한 직무 두 가지로 나뉘어요. 그다음에 첫 번째로 아론의 직무는 무슨 사역이냐면 중보의 사역이에요. 중보. 자, 하나님과 사람 사 타락한 인간은 만날 수가 없어요. 직접적으로 못 만나요. 근데 그 사이에 중보자를 세웠어요. 그게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중보자로서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일하는 아론과 제사장들이 그 사명 감당한 데서 차질이 없도록 하나하나 꼼꼼하게 다 체크하고 돕는 사역이 레위인들 이야기예요. 사명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병원의 의사가 수술을 가죠. 수술을 집도하는 것은 의사예요. 그러나 미리 사전에 모든 준비는 다 누가 해요? 간호사, 스태프들이 다 해요. 그리고 드라마 같은 데 딱 가면은 의사가 들어가죠, 이렇게. 그럼 막 손 씻죠, 이렇게. 그 다음 어떻게 해요? 문이 탁 열리면서 손 딱 들면 어떻게 해요? 장갑 탁 껴주고. 메스 그러면 탁.
뭐 그럼 또 갖다 주시나. 그 준비 다 누가 다 해요? 스태프들이 다 해요. 간호사들이랑. 그 역할을 하는 게 누굽니까? 레위인이에요. 의사가 온전히 수술에 집중할 수 있도록 준비 다 만반 준비하듯이 제사장들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중보자 사역 감당할 수 있도록 다 준비하는 게 뭐예요? 레위인들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레위인들이 하는 게온 회중의 직무, 즉,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직무가 있어요. 이것은 대속의 사역이에요, 대속. 대신 속하는 거. 이건 뭐냐면은, 하나님이 그나마 그 눈앞에 두시고, 섬기도록 허락한 게 레위 지파예요. 다른 지파들은 다 어디에 가담했어요? 우상 숭배에 하나같이 다 가담했어요. 거기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재앙을 당하거나 죽지 않도록 막는 임무. 그게 레위인들이 할 직무예요. 그래서 레위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하는 재앙을 막아줘요. 재앙을. 자, 민수기 8장 19절 말씀 보시면은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취하여 그들을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선물로 주어서 그들로 회막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봉사하게 하며 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누가 대신 속죄해줘요? 레위인들이.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성소에 가까이 할 때에 그들 중에 재앙이 없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그래요. 레위인들은 내가 봐. 그 얼굴을 볼수 있어.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 얼굴 보면 내가 재앙을 내릴 수도 있어. 그러니까 오지 마. 레위인들이 대신 와. 그죠? 그래서 옛날에 원로 목사님도 그런 말씀 하셨죠. 어떤 버스를 탔어. 근데 버스가 가다가 사고 날 그게 있었어. 근데 그 안에 성도 같은데 오늘 설교에 의하면 레위인이만이 탔어요. 버스나 비행기에. 그럼 원래 사고가 나려고 하다가도 그게 누가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아주 이뻐하시고 기뻐하시는 레위인이가 하나가 딱 있네. 그럼 사고 나요, 안 나요? 안 나요. 살려줘요. 누구 한 사람 때문에? 레위인 한 사람 때문에. 그게 바로 뭐예요? 레위인이 하는 일이에요. 다른 백성들에게 사고, 재앙 나지 않도록 레위인이 뭐예요? 딱 막아서 주고 있는 거예요. 대신. 유라골 풍랑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 때. 분명 사도 바울이 가지 말자 그랬는데 말안 듣고 가다가 큰 미친 바람, 광풍, 유라골로 만나가지고 다 죽게 됐어요. 그 배에. 근데 그 안에 누가 있었느냐? 사도바울 아니었어, 사도바울. 하나님의 사람, 이한명 때문에 그 배에 있던 276명의 생명이 다 살았어요. 사도행전 27장 24절 말씀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하는 자들 다 누구한테 주셨다? 너한테 주셨다 하였으니 그랬어요. 모든 생명을 뭐예요? 네 손에 붙였어. 너 때문에 살았어. 이런 대속의 사역이 레위인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세상처럼 막, 그 집에 오늘 뭐 악재가 꼈어. 그러니까 부적 붙여, 부적. 그래서 문 앞에 붙이고 막 그러죠. 그럴 필요 있어 없어요? 없어요. 그 집에 누가 있으면 돼요? 레위인 옆에 살면 돼요. 아세요? 레위인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왔다가도 아유 이뻐, 좋아. 그 역할은 뭐예요? 레위인들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진노도 막아줘요. 진노. 예를 들어 자꾸 눈에 그냥 내가 싫어하는 사람 왔다 갔다 하면 뭐예요? 보는 것만 화가 나. 근데 그 옆에 누가 딱 막아주냐면은 레위인들이. 그래서 성막 이동할 때, 광야 이동할 때에 진을 다 쳐요. 아무데나 막 텐트 치는 거 아니에요. 동쪽,
남쪽, 서쪽, 북쪽 딱 지파별로 세 지파씩 나눠서 진을 쳐요. 군대처럼. 그래서 성막이 제일 가운데 있고 그 중심으로 다 12지파가 진 치는데 성막 바로 바깥에부터 치지 못해요. 성막 바로 바깥에는 누가 진 치느냐? 레위 지파가 동서남북 다 진을 쳐야 돼요. 그래야 진노가 안 나가요. 진노를 막기 위해서 누가 딱 막아주고 있는 거예요? 방패로? 레위 지파가. 자, 민수기 1장 53절이에요. 레위인이 증거막, 즉 성막이에요. 사면에 진을 쳐서 이스라엘 조선의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것이라. 레위는 증거막에 대한 책임을 지킬지니라 하셨음이라 그랬어요.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레위인이 방패막이에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지 않도록.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 볼 때 레위인이 얼마나 고마워요. 그죠? 자, 이대지로 그럼 이렇게 성막에 봉사하는 레위인들의 나이가 어떻게 되느냐 할 때에 여러분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라고 하죠. 민수기. 민수기가 왜 민수기예요? 백성 민자 숫자 수조수 처음 시작할 때부터 백성의 수를 세면서 시작하는 게 이 성경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민수 백성의 수를 센다. 민수기예요. 그래서 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열두 지파 중에서 싸움에 나가서 전쟁 참여할 수 있는 사람 군대 숫자를 세봐라 그래가지고 20세 이상 싸울 수 있는 군인의 숫자를 다 카운트를 해요. 다 모아봤더니 몇 명이냐? 60만 3550명이에요 우리 대한민국 군인이 몇 명인 줄 아세요 혹시? 제가 한번 찾아봤더니 작년 2022년 4월 기준으로 약 53만 명이에요 대한민국이. 근데 이거보다 더 많아요. 60만 명이니까. 그죠? 근데 이 군인 계수를 함에 있어서 하나님이 레위는 세지 말래요. 레위는 그 안에 들이지 말래요. 자, 민수기 1장 49절 말씀 보시면은요. 레위 지파만은 너는 계수치 말며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계수 중에 넣지 말고 그랬어요. 그럼 아까 말씀드린 60만 3550명 중에 레위인은 있어요 없어요? 한 명도 없어요 그 안에. 그리고 언제 레위인을 세느냐? 민수기 4장에 가서 레위인을 따로 계수하래요. 따로 계수하는데 이번에는 20세 이상이 아니라 30세 이상 50세까지 성막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 계수에 그 합이 8,580명이에요. 8,580. 8,580명. 자, 그러면은 지금 계수를 둘을 했어요. 하나는 전쟁 나갈 사람. 하나는 성막에서 일할 사람. 전쟁 나가 싸우는 것과 성막에서 봉사하는 것과 어느 쪽이 더 힘들까요? 어느 쪽이 더 위험할까? 전쟁? 성막봉사? 이건 어느 쪽 같아?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들이 있어. 그러면 그 아들을 전쟁에 내보내고 싶어요? 아니면 성막봉사에 내보내고 싶어요? 어디로 하실래요? 성막봉사. 그쪽이 좀 쉬워 보이죠? 그죠? 안전해 보이고. 아니 또 이렇게 물어보니까 대답을 잘하시네. 자, 민수기 4장 3절에 보면은요. 곧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의 일을 하기 위하여 그 역사에 참가할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이건 레위지파한테 하는 말이에요. 계수하는데 어디에 참가할 만한? 역사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 역사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차바인데 싸움이란 말이고 전쟁이란 말이에요. 다시 해보면요. 30세 이상 50세까지 회막의 일을 하기 위하여 그 전쟁에 참가할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그 말이에요. 민수기 1장에 아까 전쟁에 나갈 사람 계수하라고 했죠. 그 전쟁의 히브리어가 똑같아요. 차바예요. 전쟁에 쓰인 단어나 성막에서 봉사, 역사하는 이 단어는 똑같은 말을 쓴 거예요. 즉
전쟁터가 육적인 싸움, 전쟁이라고 한다면은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 또한 영적인 싸움이고 전쟁이에요. 이스라엘의 온 회중에게 재앙이 미치지 않도록, 진노가 임하지 않도록 그 모든 사람을 어깨에 걸머지고 몸과 마음, 정성과 뜻 다해서 하나님 섬기는 레위인들은 날마다 날마다 영적 싸움을 하는 거예요. 레위기 10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은 아론이 대제사장 임직받고 그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같이 제사장 임직을 받아요. 근데 임직받고 얼마 되지도 않아가지고 죽어요. 그 앞에 들어가가지고 하나님이 분명히 이 불로 써라고 했는데 그 명하지 않은 다른 불 그걸 가지고 분향하다가 그 자리에서 즉사해요. 여러분들 볼 때에 부엌 가스불에서 붙인 불이나 이걸로 붙이면 뭐가 달라요? 불이 색깔이 달라요? 하나님 다르다는 거예요. 내가 명하지 않은 그 불이야 하는 바람에 뭐예요? 그 자리에 다 죽어요. 둘 다. 철저해요. 성막 봉사하는 게 죽고 사는 일이에요. 그래서 전쟁이에요. 그래서 성막에서 봉사하는 그 나이를 보면은 아까 민수기 1장에서 전쟁 나가는 군인은 20세 이상으로 카운트해요. 근데 영적 전쟁 수행하는 레위인은 몇 살부터? 30세. 더 성숙한 30세 이상부터 계수해요. 그 다음에 50세 이상은 안 쳐요. 왜? 혹시 판단이 흐려질까 봐. 더 철저해요. 그리고 죽을 수도 있어요. 죽기도 해요. 자, 3대지로 철저한 레위인들의 사명 준수예요. 민수기 4장 15절 말씀 보시면은요. 행진할 때 아론과 그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개를 피라거든 고아 자손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랬어요. 자, 텐트를 옮겨요. 이제 광야 여기서 저쪽으로 옮긴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모든 거룩한 기구 있죠. 그걸 다 덮어요. 안 보이게. 제사장들이 들어가가지고 덮고 나면은 그 다음에 와서 레위인들이 그걸 어깨에 짊어지는 거예요. 짊어지기도 하고 수레에 끌고 가기도 하고. 근데 그러나 여기 보면 성물은 레위인들은 만지지 말지니 죽을까 하노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앗 자손들이 맬 것이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성막 그 안에 성소에는 누구만 들어가느냐? 제사장만 들어가요. 제사장만. 레위인들은 들어가도 안 되고 슬쩍이라도 봐도 안 되고 성물을 만져서도 안 돼요.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40년 동안 광야에서 수만 명의 레위인들이 성막에서 일을 했죠. 수만 명이. 그 많은 사람 가운데 호기심 없는 사람 있을까요? 호기심이 막 발동한 사람 있을까 없을까? 네? 저 성소 안에는 과연 뭐가 있을까? 성소는 어떻게 생겼을까? 등대라고 하는 게 있다는데 어떻게 생겼을까? 자, 여러분들 레위인들은 등대, 떡상, 분향단, 성소에 있는 그 기구를 한 번이라도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못 봐요. 여러분들은 이미 책 통해서 다 봤죠. 어떻게 생긴지. 정작 거기서 봉사하는 레위인들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왜냐? 이동할 때 다 어떻게 해요? 다 덮어요. 안 보이게 꽁꽁 싸매요. 그러니 그 거룩하다고 하는 등대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 떡상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 항상 성소 안에 뭔가 향을 피워서 뭔가 향이 촤 연기가 가득한 건 내가 알겠는데 어떻게 생겼을까? 실적이라도 보고 싶은 생각 드세요, 안 드세요? 예? 40년 동안 수만 명이 거쳐봤어요. 왜 우리는 성소 한 번도 못 보고 맨날 제사장의 뒷수발만 들어? 우리도 성소 봉사하면 안 돼?
이런 생각 안 해보겠냐 그 말이에요. 근데 민수기 4장 20절 말씀 보시면요, 그들은, 레위인들은 잠시라도 들어가서 성소를 보지 말 것은 죽을까 함이라. 죽을까가 아니에요. 죽어요 이거는. 잠시라도 어떻게 해요? 봤다가는 죽어요. 여기서 잠시라도 하는 이 말이 재밌어요. 잠시라도 하는 말이 히브리어로 케발라라고 되어 있어요. 케발라. 이게 뭐냐면은, 여러분들 그 음식 먹고 음식 내려가는 순간이 몇 초예요? 꿀꺽하죠. 꿀꺽. 그 꿀꺽하는 사이가 그거예요. 꿀꺽. 침 꿀꺽하는 사이. 그게 케발라예요. 즉 다시 말하면은 꿀꺽한 순간이라도 보면 안 돼요. 그래서 똑같은 민수기 4장 20절 이 말씀을 공동번역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소에 들어가서 거룩한 것이 어떻게 해요? 눈에 스치기만 해도 그들은 죽을 터이니 그런 일이 없도록 하여라 라고 단단히 명령하신 거예요. 자, 그럼 성소 들어가는 문이 자물쇠로 채워졌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어요? 뭘로? 그냥 커튼이에요. 그죠? 그럼 손으로 이렇게 해도 봐요, 못 봐요? 볼 수 있어요. 근데 성경 아무리 찾아봐도 40년 동안 성소를 들여다보므로 성물을 만짐으로 당한 레위인은 한 사람도 없어요. 철저해요. 그만큼 레위인들이 얼마나 자기가 맡은 사명을 철저하게 감당했는지 그 사명의식을 볼 수가 있고, 주신 바 말씀에 대한 경외심을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성막 봉사하고 내 아들에게 이어줬어 랄 때 너 절대로 하면 안 돼, 이것은 명령이야 라고 하는 대를 잇는 신앙 교육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러한 철저한 사명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성막의 막중한 일들을 감당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옛날 레위인들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것뿐만 아니라 뭐예요? 말씀은 그때도 살았고 오늘도 살았고 변함이 없고 산자 안에서 늘 말씀은 역사하고 움직여요. 오늘의 얘기예요. 그 다음 4대지로 그러면 이러한 레위인에게 주시는 축복이 뭐냐? 축복이 살펴봐야죠. 민수기 33장은 두 번째 본문, 이스라엘 12지파에게 하는 모세의 마지막 당부이자 축복이에요. 그 가운데 레위지파에게 하신 말씀이 신명기 33장 8절부터 11절인데, 자, 11절을 한번 볼게요. 신명기 33장 11절. 여호와여, 그 재산을 풍족해 하시고, 두 번째, 그 손에 일을 받으소서. 이게 모세가 레위지파 위한 축복의 기도예요. 그다음 세 번째, 그를 대적하여, 즉 레위인을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와 미워하는 자의 허리를 꺾으사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옵소서라고 세 가지가 지금 이 안에 담겨져 있죠. 첫 번째, 재산을 풍족해 한다. 즉 물질의 축복이 레위지파에게 임해요. 레위인에게. 자, 그럼 생각해보세요. 레위인이 농사를 짓습니까? 어떤 기업이 있어요? 레위인이. 레위인이 없어요. 농사라도 짓거나 기업이 있으면은 뭐 풍년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복을 줘서 풍년이 돼가지고 뭐 이렇게 물질 축복을 누릴 수는 있어. 근데 레위인은 자기 땅도 없고 그냥 다른 지파 땅에 48개 성읍을 얻어서 더부살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역에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헌물 11조를 가지고 살아가요. 그런 레위인에게 무슨 물질 축복이 있겠어요? 내 땅도 없고 없는데. 레위인에게 주신 물질 축복은 뭐냐면은 잘 아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질과 복이 임하도록 하는
근원이 누구라는 거예요? 레위인이에요. 신명기 10장 9절 말씀 보시면은요. 그러므로 레위는 그 형제 중에 분깃이 없으며 기업이 없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같이 여호와가 그의 기업이시니라 라고 했죠. 레위는 이 땅 위에는 기업이 있어 없어요? 없어요. 누가 기업이래요? 하나님이 기업이에요. 하나님을 받은 게 누구예요? 레위인. 이처럼 하나님 자체를 받은 사람이 전에 또 있었어. 누가 있을까요? 하나님을 받은 사람.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자, 창세기 15장 1절 말씀 보시면은요.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무엇이라? 상급이나 하겠어요. 내가 네 상이야. 내가 네 선물이고 내가 너 기업이야. 가나안 땅 끌고 오시더니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내가 네 상급이야. 지금 누구와 같은 복을 받은 거예요? 아브라함과 레위인이 같은 복이에요. 그러면은 이러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뭘 삼아주셨느냐? 내가 네 상급이야 라고 하는 그 아브라함을 뭘 삼아줬느냐? 우리가 잘 알듯이 창세기 12장 2절 3절 말씀 보시면은 아브라함을 뭐 삼아줬어요? 복의 근원이에요. 복의 근원. 즉 누구든지 간에 나 복받고 싶어. 하나님께 내가 복받고 싶어.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내가 받고 싶어. 누리고 싶어. 그럼 누구한테 찾아가야 돼요? 아브라함 찾아가야 돼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복이 내려오는 도매상이에요. 도매상. 거기 가서 물건 떼와야 돼요. 쉽게 말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누구든지 축복하게 되면은 내가 복을 받아. 따라서 레위인이 물질의 축복을 받았다는 것은 물질의 근원, 통로가 되었다는 의미예요. 내가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명령하신 대로 레위인에게 헌물을 드려. 십일조를 바쳐. 그러면은 레위인의 기업 되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그걸 여기시느냐? 그 헌물과 십일조를 아 나한테 줬구나 나한테 받았구나 라고 함께 바치는 것으로 여겨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축복해줘요. 그 이스라엘 백성을. 그리고 다음번에는 더 큰 헌물 더 큰 십일조 할 수 있도록 뭐 해주는 거예요? 물질의 통로를 열어주는 거란 말이야. 누굴 통해서? 레위인을 통해 가지고. 그게 바로 레위인이 받은 물질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부하게 하는 게 바로 레위인이에요. 이 뜻을 사도바울이 깨달았어. 사도바울이. 그래서 사도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고린도후서 6장 10절 말씀 보시면은 뭐라고 되어있냐. 너희가 볼 때에 내가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뭐가 돼요? 내 마음속에 기쁨이 충만해. 항상 기뻐하고 너희가 볼 때 내가 가난한 자 같아 보이지? 근데 실제로 가난해요. 사실 뭐밖에 없어요? 사도바울은 가죽성경 외투 한 벌 것밖에 없어요. 실제 가난해. 근데 뭐라고 하느냐? 가난한 자 같으나 나 다 가졌어. 다 가졌어. 왜? 누굴 받았으니까? 하나님을. 그리고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그랬어요. 인간 눈으로 볼 땐 이해가 절대 안 돼요. 무슨 자기가 부자야? 뭘 다 가져? 근데 영적인 눈으로 볼 때는 누가 사도 바울의 기업이에요? 상급이에요? 하나님이. 그리고 분명 방금 읽은 것처럼 나를 통해서 나는 많은 사람을 뭐하게 한대요? 부하게 한대요. 즉 사도 바울이 신령한 뭐라는 거예요? 레위인이에요. 신령한 레위인. 축복의 통로로서 지금 자신 있게 외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레위인이 받은 축복이 뭐냐면은 두 번째는 손으로 하는 일마다 잘 된다 그랬어요. 그 손으로 하는 일을 뭐예요? 잘 돼. 신명기 33장 11절 여호와의 그 재산을 풍족히 하시고 그 손의 일을 받으소서 그랬죠? 여기서 받으소서라고 하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라차인데 라차 그 손으로 하는 일을 애정을 가져주세요.
하나님께서 기뻐해 주세요. 그 말이에요. 그래서 같은 똑같은 일이라도 레위인이 거기에 관계돼가지고 일을 하잖아요. 그럼 일이 술술술술 잘 돼요. 이게 왜냐? 레위인이 하는 일은 하나님이 뭘 가지고 살펴요? 애정을 가지고 살펴본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미국 와가지고 영주권 뭐 하다 보면 힘들죠. 뭐 했는데 뭐 하나가 뭐죠? 다시 바꾸돼서 또 너한테 뭐 하나 바꾸돼가 또 오고 이제 나올 때쯤 되는데 뭐가 또 안 돼. 그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굉장히 어려운 경험을 많이 봤단 말이에요. 근데 똑같은 담당 일인데 이 담당자가 유독 내 거를 애정을 가지고 잘 살펴봐줘. 그럼 돼요 안 돼요? 확실히 되죠? 아니, 담당자가 내 걸 좋아하는 게 아니라 애정을 가지고 일부러 살펴본다니까요. 그럼 안 될 것도 돼요. 이 사람이 봐줘가지고. 그게 누가 받은 복이에요? 레위인이. 그 축복이 레위인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빠서 다른 데 막 신경 쓰다가도 레위인이다 할 때는 뭐예요? 어 그래? 각별히 신경 써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레위인이 받은 축복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어떤 축복 받았느냐? 레위인은 원수가 없어요. 원수가. 원수가 없을 수밖에 없어요. 이 구절 보면은. 자, 신명기 33장 11절. 그를, 레위인을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와 미워하는 자의 뭘 꺾으사? 아이고야, 허리를 꺾으사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옵소서 라고 지금 누가 지금 빌어준 거예요? 모세가 레위 지파 위에서. 대적이 일어났다가도 왜 하나님께서 허리를 똑부러 떨어버려. 그 대적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레위인을 대신해서 하나님이 갚아주셔요. 하나님이. 근데 아까 레위인의 축복을 누구도 받았어요? 사도바울도 받았고 아브라함도 받았죠? 아브라함에게 똑같이 말씀하셔요. 창세기 12장 3절 말씀 보시면은 아브라함 복삼아 줬어요. 근데 아브라함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이뻐서 복을 내려줘. 근데 반대로 아브라함 너를 저주하는 자는 어떻게 한대요? 내가 저주하리니 그랬어요. 그죠? 아브라함을 대적해서 일어나? 아브라함을 미워해? 하는 일마다 딴지 걸어? 내가 가만 안 있어. 누구도 건드리지 못해. 해치지 못해. 이 축복이 레위인에게 임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 성도는 오로지 레위인처럼 하나님 일에 그저 열심히 묵묵히 일하기만 하면 돼요. 일하다 보면 힘든 거 어려운 거 있어 없어요. 네. 제가 지난주에 우리 권사님들 모아놓고 이렇게 이런저런 교육하고 이야기하다가 권사님들 앞으로 일 많이 하셔야 돼요 라고 할 때에 근데 일할 때 뭐가 제일 힘들어요? 일 자체가 힘들어요? 그럴 때 아무도 일 자체는 힘든 게 없대. 뭐가 힘들까요? 일하고 욕먹는 거. 실컷 일하고 났는데 뭐예요? 뭐가 말이 많아. 뭐가 많아. 그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 제일 힘들대. 근데 레위인들도 하나님 일하다 보면은 이런 일이 있을까 없을까? 레위인들 당연히 있죠. 있어요. 근데 레위인은 이 모세의 이 말씀에 순종해서 자기가 직접 나서진 않아요. 누가 대신 나서요? 하나님이 판단하셔서 아니다 싶으면은 하나님이 더 분노하세요. 그래서 일을 잘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셔요. 그게 바로 레위인이 받은 축복이에요. 그리고 우리 성도가 받은 축복. 내가 나가서 이 말씀을 증거하려고 해. 이 책을 누구한테 하나로 더 전하려고 해. 하나님 일을 하는 거죠.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야. 내가 레위인으로 하는 거야. 그런데 이 일을 막는 사람이 또 있어요? 없어요? 있겠죠. 그럼 뭐예요? 내가 어쩌고저쩌고 할 필요 없어요. 그 길은 뭐예요? 다 하나님께서 다 닦아주셔요. 그 레위인이 받은 축복이에요. 자 이제 결론 맺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부터 7절 말씀해 보면은 예수님이 70명의 제자들을 둘씩 전도 여행 보내요. 이때 예수님이
이 사람들이 분명 어부고 그래요. 근데 어떤 신분으로 해가지고 파송을 하시느냐? 한번 잘 보세요. 자, 누가복음 10장 5절 말씀 보시면은, 자, 너희들이 이 복음을 들고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그랬죠. 그죠? 그럼 그 집에 뭐가 임해요? 평안이 임해요. 지금 이거 누가 하는 건데? 원래 레위인이 하는 거죠. 레위인을 통해서 평안이 가고 레위인을 통해서 축복이 가는 거죠. 근데 지금 누구 통해서? 제자 통해서 그 집에 평안이 가고 축복이 가요. 그럼 뭐예요, 이 제자들? 레위인이에요. 신령한 레위인. 그다음에 누가복음 10장 7절 말씀도 보시면은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돈 내지 말래요. 밥값 내지 말래요. 일꾼이 그 싹쓸 얻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그랬어요. 아까 레위인들도 농사 지어서 밥벌 먹었어요?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헌물과 십일조예요. 너희도 더 귀한 거 가져갔어, 그 집에. 하늘의 복을 가져갔어. 그러니 그 집에서 대접하는 대로 너희들 오고. 괜찮아. 너희는 복음의 일꾼이야. 삭살 받는 것이 맞아. 순간적으로 했으니까 제자들을 레위인으로 삼아서 레위인의 사명과 축복을 부여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레위인이 받은 축복 부럽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기업이 돼요. 하나님이 모든 일다 보살펴줘. 부럽죠. 그런데 사람 눈에 비친 레위인의 모습은 사실 하나 부러울 것이 없어요. 가서 레위인들 대체 와 부럽다. 어떤 대단한 사람들일까? 가서 보이잖아요. 성막에서 물지게 물 나르고 있고요. 빗자루 들고 마당 쓸고 있고요. 제사장이 시키는 심부름하고 있고. 부엌에서 하루 종일 떡 구워. 진수 앞에 떡 굽고 있죠. 번제단에 누가 이렇게 제사 드린다고 소 끌고 왔어. 양 끌고 왔어. 그럼 어떻게 해요? 같이 잡아야 돼요, 그거. 하다 보면 막 무슨 백정 같아, 백정. 칼 들고 하지, 가죽 벗겨야지, 뭐 해야지. 그 온몸에 다 뭐예요? 피칠갑이에요, 피칠갑. 그런 레이밀들 볼때 뭐예요? 너무 보잘것없고 하찮아 보일 수 있어요. 저 종이네, 종, 종, 종. 저집 하인이네, 하인. 사람 눈에는 그렇게밖에 안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 눈에 지극히 하찮은 그들을 통해서 일하시고 예배 받으시고 더 나아가 하찮은 그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내 장자야. 너희들이 복받고 하늘의 신령한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이 레윈을 통하지 않고는 방법이 없어. 라고 축복의 통로 삼아준 게 바로 이 하잘것없는 레윈들이에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29절 말씀 보세요. 사도 바울이 지금 신령한 복음의 일꾼, 신령한 레윈들 향해 외치는 거예요. 자,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즉 많이 배운 사람도 없다는 얘기예요.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력 많은 사람도 없어 그 안에.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다. 학교 높이 많이 나온 사람도 없어. 뭐 대단한 뭐 무슨 학력 뭐 하버드 서울대 별로 없어.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신령한 레위인으로 부른 너희들을 서로서로 보라 말이야. 너희들 중에 능력 있는 사람 있니? 부자 떵떵거리는 부자 있어? 학벌 좋은 사람 있어? 다 거기서 거기야. 사람 눈에 볼때별볼일 없어. 그러나 하나님이 너희들 불렀어. 왜? 미련해서. 지혜가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그래서 나중에 사명 다 감당하고 나서
내가 했다고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 중에는. 왜? 능력이 없으니까. 그런데 많이 배웠고 똑똑하고 학벌 좋고 교양이 있고 지식 있는 사람은 다 끝나고 나서 누가 했대? 내가 했대. 내가 똑똑해서. 내가 수완이 좋아서. 내가 헌금해가지고. 다 자기 덕분이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느 초소 어떤 직분을 맡겨줘도 감사함으로 충성하는 사람, 마음과 정성 다하는 사람, 그리고 이것이 말씀이다 라고 할 때에는 하나라도 가볍게 여기지 않고 경외하고 섬기는 사람, 이 사람들을 통칭해서 레위인이라 일컫고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남녀선교회 직분자 모두가 이 레위인 되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늘보 동산의 모든 성도가 레위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늘로부터 오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고 손으로 하는 일마다 행하는 일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신령한 장자의 총회 늘보 동산교회 또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나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남녀 선교회 2023년 출발 예배를 시작함에 있어 레위인의 사명과 축복을 살펴봤습니다. 오늘 직분 맡은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또한 설령 직분이 없더라 할지라도 정말 빚도 없이 이름도 없이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하고 성실하게 레위인처럼 사명 감당하는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아버지 살펴주시어서 레위인에게 주어진 모든 축복이 임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람 눈에 볼 때에는 너무나 보잘것없어 보입니다. 하찮아 보입니다. 그러나 이 한 사람 한 사람은 자기에 맡겨진 직분 하나를 해놓고도 열을 해놓고도 100가지를 해놓고도 오로지 나오는 고백은 내가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내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이 아버지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레위인들입니다. 우리 늘포동산에 속한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이 신령한 레위인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어서 레위인 삼아주시어서 아버지께서 펼치시고자 하시는 모든 구속사의 뜻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점진되어 나갈 수 있도록 성취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안 해도 될 줄을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